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M카에 있습니다. 형, 왜 왔어요? 오늘 컴백해가지고 이제 음방하러 왔습니다. 무슨 노래예요? 밸런타인이요. 한번 보여주세요. 뽕이 아주 이쁜데? 감사합니다. 형도 잘생겼어. 고마워. 다 거짓말이야. 금발 너무 잘 어울리잖아. 뭐라는 거야? 서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오늘 의상이 조금 짧아가지고 혹시 배가 많이 보일까 걱정 중이었어요. 현빈이 형 운동 아까 제가 도와줬거든요. 지금 아주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금. 아 그럼 빨대로 먹는 물이 너무 불편해요. 저랑 아이컨택을 하길래 어? 이 자식? 하면서 캡처해놨습니다. 현빈이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다시 원래 배경화면으로 바꿔놨어요. 샴푸하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하잖아요. 헹굴 때도 눈 감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야 어? 손 위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눈 감고 어? 뭐지 이거? 하고 바로 팔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위에 봐야겠다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동현이 양말이 있었습니다. 남의 치부를 드러내다니 이 못된 놈. 노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까 리허설 때 나시로 가렸어요. 좀 더 말해봐 좀 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들 이렇게 웃고 계신 걸 보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홍이가 긴장을 조금 했나봐요. 아까부터 표정이 저렇게 싹 굳어있습니다. 방송 직전에 살짝 수정된 디테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냥 물어드리면 돼요? 바뀐 부분이 뭐였지? 여기 바뀌었어. 나이스. 컴백이 처음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긴장했나봐요. 약간 안, 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니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미 음방 몇 번 해봤는데 거의 한 30번 넣은 것 같아요. 두 마디 안에 막상 하니까 조금 긴장되네요. 약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기억나는 거라고는 빨간 불빛밖에 없어요. 카메라 불빛? 어 감사합니다. 딱 눈에 그려집니다. 동현이가 아이여가지고 낯을 많이 가려서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보다도 힘들 텐데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하긴 절대 안 부끄러워한다고 하는데 그냥 말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어색하네요. 깨 하고 물고기 잡고 따봉하는 거. 아 일단 정상적인 거. 아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거 물고기 하고 이렇게 따봉하는 거. 물고기 어디? 아니 저를 들고 이렇게 찍겠다. 하나 둘. 자 이제 물고기. 아 물고기. 아니.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이거 해야 됩니다. 너희 나 못 들어. 아 선생님 무조건 다섯 명이 어떻게 선생님 못 들어요. 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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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음방. 첫 음방. 어디서 시작했죠? M Countdown. 예. 무사히 잘 멋있게 마쳤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즉석으로 바꾼 동작이 있어가지고 헷갈릴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모두 다 틀리지 않고 제대로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긴장했어 나는. 아 그치. 내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데뷔할 때보다 조금 더 긴장이 됐어. 컴백이. 그럴 수 있지. 점점 더 여유로워지는 파워를 기대해 주세요. Yes.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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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드라이 리허설 딱 끝나고 이제 왔습니다. 형 뭐 해야 돼 나? 상당히 귀엽네요.
먼저 하나 둘 셋으로 파래요. 하나 둘 셋으로 파래요. 이게 뭐지? 효시 형 눌러봐. 왜? 그냥 내가 지었잖아. 눈 빨갛게 됐다고? 어. 괜찮아요? 눈알 만져주기. 오늘 이제 또 파워분들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어제 또 열심히 연습했다고요. 파워분들 이렇게 진짜 몇 글자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편지를 써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파워. 근데 이 소리 너무 크지 않으신가? 열심히 한 임신범이야. 아, 임신범이 누구야? 좋구나. 태국에서 제가 바꿔준 고현빈은 고현빈? 김현빈. 예, 저희 내려갈 준비할게요.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내려가겠습니다. 벗고 왔나요? 네. 왜 자신부터 열린 사람 경호가. 제가 왜 임진범이라고 불렀는데 태국의 얘기라간 이런 놀리는 거 있어요. 고현빈, 김현부, 임정빈, 임진범 이렇게 해요. 임진범도 더 귀여워서 제가 진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유튜브 시유초 윤동현? 동현? 윤동현. 아, 이거는 좀 어려 보여요. 옹동옹연옹전입니다. 옹전. 아이 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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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샤츄라는 녀석을 도전하려고 그 아까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아샤츄라고 적혀있는데 뜻이 아이스티의 샤츄가라고 하네요. 아샤츄 무슨 뜻이? 아이 형 먹어. 아샤츄 조금 어렵네. 이 멋있겠어? 전 딸기 라떼거든요. 다들 딸기 라떼 시켰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원래 따기 전에 한번 흔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야 이렇게 했어. 그치? 스무 살인데 아직 애기야. 아 이거 다 마셔야 된다.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홍아 누구 골라야 되는지 알지? 홍아 넌 답을 알고 있잖아. 유치형 뭐 할 말 없어? 아 우리 어제 같이 찍었잖아. 골랐습니다. 아~ 진짜로! 맨날 이런 것만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를 골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빈이랑 홍이랑 톡톡을 찍고 있어서 잠깐 대기 중이에요. 잠깐만요. 정빈이랑 저가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좀 키우턴이 어둡거든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굽다가 실수로 태워버린 토스트 느낌. 아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혹시? 김호 이쪽으로 붙어 먹어. 아니 가까이 나가. 아니 항상 표현법이. 그래서 제가 못 보진 모르겠지만 던져버려야겠다. 홍이도 닮은 게 있다. 홍이 닮은 거 맞지? 뭐야? 백김치나 백김치 아니면 약간 하얀 건 다 갖다 붙여. 홍이 뭔가 기다려봐. 근데 홍이가 요즘 그 볼살이 폭파인 걸 싫어해가지고 홍이가 마음에 안 들어해서 홍이가 살을 찌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볼살이 이렇게 살짝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조금 동그래 보여서 약간 말티 초코볼. 아 초코볼 닮았다. 근데 저 어디 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근데 내 방금 내가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못나. 오! 못나. 뭐라고? 오! 머리카노. 오!
버라코 사노. 역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의 제자입니다. 근데 저 유치원 빚이라 빚이 지이십니까? 어? 저 그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 빚입니다, 이 빚. 내가 형을 빚이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 그 빚. 이거는 이상하지 않아? 이게 더 낫지, 형은. 형, 여기서 쓴 거야. 마. 그래. 올라가. 거꾸로 좀. 와! 어? 근데 잠깐만요. 형은 뼈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잠깐만. 딴 사람들은 약간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홍이는 드르르르르. 연습하려고요. 지금은 고현빈 이런 상태. 여시 멋있으면 대답하지 마. 알겠습니다. 나 형, 나 오늘 잘생겼으면 대답하지 마. 3초 대답하지 마. 아, 잘생겼네. 와, 이거 맞네. 형 얼굴에 갖다 대지 귀에다 뽀삐뽀삐뽀를 하면 어떻게 돼? 오늘 적장은 저희 뮤비의 레이어드 적장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생방 무대를 끝내고 왔는데요. 수점이 나간 건가? 오늘 생방 무대를 끝내고 왔는데요. 그 마지막에 저희가 하트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를 좀 프리스타일로 바꿔봤는데 잘 나왔을지 모니터링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빠빠이.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인기가요 매점에 가는데. 매점 다 끝나고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일단 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네. 하는지를 고려했어야 됐네. 사운드가 끝난 사운드? 에이, 설마. 정면서. 아, 아까 너 가야 됐다. 에이. 그런 거 이제 나 두고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운영을 한대요. 좋습니다. 운영을 하는군요. 대바라기 씨랑 맛밤이랑 초코맛 샀어요. 홈런볼 하나에 고구마추, 괴물, 양갱을 샀고요. 저는 딸기 우유랑 홈런볼입니다. 오호. 좌충우돌 파워의 매점 탐험기. 안녕. 오늘 1주차 음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발렌타인 1주차 끝. 오! 인기가요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진짜 너무 다들 멋있게 한 것 같아가지고 뿌듯합니다. 또 일주 동안 그 선배님들이랑 챌린지도 많이 찍었잖아요. 아, 챌린지도 많이 찍었죠. 그래서 더 재밌는 음방이었지 않았나. 아, 남은 발렌타인 활동 다음 주에도 멋있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이따 볼게요, 여러분. 이따 봐요. 이따 봐.